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위타운은 그 뚫어머니 삥을 한 제대로 뜯어보려고 찾아갔었다가 그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람을 금방 죽였는데 이놈들은 이 당당하게 부근의 레스토랑으로 척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죽은 시체는 어떡하냐고요? 뚫어머니 이 전화를 띠띠띠 쳐넣는데 왜? 그 현장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니? 그 우리한테 아직 약값을 제대로 못 갚은 공사자 있지? 그놈이 지금 화장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. 시체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소리 없이 없애버려라. 그래라. 뚫어머니는 이 전화기를 끊고 그 야바와 탕리창한테 혀를 끌끌 차는데 자, 이 할빈에서 온 세 분 아주 그냥 살고 나두구만. 역시 이 흥룡강성 마약왕 홍강이 부하들은 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. 뭐? 그러자 당위창이 발끈하는데 네 눈가리를 제대로 뜨고 함 볼 수 없니? 우리가 어디를 봐서 저 홍강이 부하 같니? 당위창이 발끈하자 이 뚫어머니 뒤에 있던 부하 놈들도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러한 놈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자 홍강이 요 가운데서 나서는데 자자 다 내 잘못이요. 내 아직 정식으로 이 인사도 못 시켰네. 에? 이분들은 할빈 난강 기차역이 쪼웬나 일당이요. 내랑은 이 호형호제 하는 가까운 친구 사이지. 자자자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 빨아보지 뭐. 그렇게 당리창이 달려들자 이 뚫어머니도 지금 살짝 열받아 하는데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 왜? 내 뚫어머니 맞다. 어째? 누구라고? 위용칭? 네, 그 전화를 건 거는 다름 아닌 죽은 위타오의 큰형님 위용칭이었다고 합니다. 뚫어머나 너 이제 뭐 다 살았다 이겠니? 감히 내 오른팔을 꺾어? 대라! 너 지금 어디야? 내 곧바로 찾아가마. 그러자 뚫어머나 왜? 요번에 또 너도 와서 함 개겨보겠다. 오라 그래. 내 금방 위타오를 화장터 가만에다가 쳐넣으려고 했었거든. 근데 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지 뭐. 너까지 죽여서 이 함께 쳐넣어서 형아우 그냥 좋게 좋게 보내줄게. 그렇게 뚫어머니 이 전화기를 확 끊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. 뭐? 이 곁에서 홍강이 이 통화 내용을 다 들었었는데 그 뚫어머나 뭐야? 아까 그 죽은 놈이 큰형님이 찾으러 온다냐? 그러자 뚫어머니는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맞다! 그 놈이 뭐 온다고는 하는데 아무 걱정 말라. 내 뚫어머니한테 요만한 거든 뭐 일도 아니다. 하지만 훈강은 콧방귀를 뀌는데 니놈이 싸울지 말지 그게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요. 그 뚫어머나 이러자.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. 오늘은 우리 불편하니까 우리 먼저 가볼게. 내 내일에 또 저 광종시로 떠나야 해서 어이 다들 일어나라 가자. 홍강이 지금 안 떠나면 또 언제 떠나겠습니까? 조금 있다가 이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. 하지만 뚫어머니는 저 홍강아 아무 일도 없다.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있겠니? 이 장춘 시내 안에서 내 된다니까. 하지만 홍강은 아니야. 내 내일에 곧바로 저 뭐야 어디 후배로 가야 된다니까. 야야 뭐하니 빨리 일어나라. 여러분 들으셨나요? 이 홍강이 아까는 광저우시로 간다고 하던 게 이번에는 또 후배로 간다고 하네요. 그냥 뭐 막 갖다 붙이는 거죠. 빨리 핑계를 대서 이곳을 뜨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약장사꾼들은 이 건달들과는 완전히 다른데 뭐 사나이들이 의리고 정의고 없이 그냥 자신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놈들이라고 합니다. 뚫어머니도 눈치를 챘었고 더 이상 말리지 않는데 왜냐면 만약 자신이 지금 홍강이 입장이어도 급급히 떠나고 싶을 테니 말입니다. 홍강이 발떠덩 일어나자 그가 데려온 여섯 명의 부하 놈들도 이 발떠덩 일어났는데 말입니다. 어라 그 당리창 야바 싸화는 계속해서 멀뚱멀뚱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하냐? 홍강아 벌써 가려고? 당리창 이놈은 이 모든 게 자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펄쩍해서 앉아있는데 가야지. 자 빨리 일어나라. 그러자 뭐야 뭐 한바탕 붓기라도 한다냐? 당리창 이놈은 눈치 없이 계속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홍강은 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얘네가 뭐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랑은 상관없잖니? 빨리 일어나라. 싸화야 야바야. 그러자 말입니다. 아라 이 야바는 숟가락으로 접시를 쾅쾅 치면서 뭐라고 의견이 아주 많은데
저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건강을 휘둥그레해서 뭐 알아듣는데 그러자 곁에서 이 사화가 칭얼대며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들 야바와 나 사화의 홍콩식 볶음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. 벌써 이 기다리지 반나절이나 됐는데 말입니다. 우리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이 훈강은 그 자신이 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놈들이 지금 뭐라는 거죠? 지금 밖에 적들이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이 여기서 한바탕 죽기 살기로 대난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 홍콩식 볶음밥이라고? 이러니 이놈들을 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당리장아 뭐하니? 너는 빨리 일어나라! 응? 너는 그래도 정상이 아니야! 하지만 당리장도 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는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 내 두 아우이 홍콩식 볶음밥이 아직 안 올랐다잖아. 또한 내가 시킨 스테이크도 아직 안 올랐는데 뭐 좀 기다렸다가 먹고 가지 뭐. 뭐가 문제인데? 어? 그 한바탕 붙는 거 그래니? 우리는 야이 무섭다. 뭐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건데 뭐. 그거 뭐 맨날 밥 먹는 거랑 뭐가 다르야? 앉아라 군강아. 어? 쫄지 마라 이놈아. 그 아직 거 뭐 기껏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? 이 오늘 내일 하는 마야사범 놈들도 이 다들 놀라서 휘둥그레해지는데 볶음밥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건다고 이것들은 대체 이거 뭘까요? 하지만 홍강은 아직 살고 싶은데 사사화야 저 볶음밥은 호텔에 돌아가서도 먹을 수 있잖니 어? 빨리 가자. 하지만 사화는 이제 시끄러워서 이 짜증까지 내는데 내는 홍콩식 볶음밥이 먹고 싶다고. 홍콩식 볶음밥 이놈아. 호텔에는 홍콩식이 없잖아. 너 뭐 내가 바보인가 하니? 너 이 훈강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는데 바보놈들은 이 자신이 바보란 걸 모르고 있었구나. 훈강이 멍해 있자 당리창이 어깨를 톡톡 다독여주는데 그래 생각 잘했다. 너 잘 생각해봐라. 여기서 한판 붙는다고 해서 내가 도망을 치면 내가 뭐가 되니? 그러면 그 뜨개질을 하는 남자 류수왕과 뭐가 다르겠네? 아이 그래 야들아. 그러자 뜨개질 하는 남자? 그건 또 뭐라냐? 네 이놈들은 당연히 류수왕을 모르겠지. 아바! 곁에서 야바는 그 당리창이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그러자 헐 곁에서 또 올라오면은 이 연신놈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차옥 빼들고는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. 이 하얼빈의 흑사회들이야말로 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살벌한 놈들이네 하고요. 그러면 이때 위웅칭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들이 볶음밥을 기다리고 있는 이 레스토랑 밖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는 이 시꺼먼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은 다들 산탄총이며 긴 칼이며 몽둥이 면을 당당하게 척 들고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인원들은 이 널뛰넓은 자동차 길을 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신호등이고 뭐고 개나 줘버려 하면서 이 다짜고짜 큰 길을 꿰뚫어서 넘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끼익 이 자동차 도로의 차량들도 이 감히 빵빵거리지도 못하고 멀리쯤해서 멈춰서는 기다리는데 하지만 이때 몇몇 놈들이 산탄총을 들고 달려오더니 차량들을 향해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것은 바로 우리 큰형님이 지나가시는데 눈이 부실까봐 전조등을 싹 다 꺼라고 말입니다. 그렇게 장춘신의 한복판 자동차 도로는 이 꽉 막혀서 오고 가도 못하고 이 차량등도 다 끄고는 놈들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네 이게 가능하냐? 저번 회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이 위웅칭이 부치는 경찰국 국장이잖아. 경찰들도 뭐라 못할 거고 이 흑사회 바닥에서도 뭐라 안 하겠는데 그 누가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요. 그렇게 위웅칭 일당은 이 당당하게 자동차 도로 위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는데 그것도 또 한참 동안 걸렸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위웅칭이 끌고 온 무리가 저그만치 130명은 되었으니 말입니다. 위웅칭 수하의 백호파 두목 위타오는 이미 대가리가 깨지고 없었고 그 성룡파의 일부분과 이 백호파의 남은 놈들까지 총 130명을 끌고 왔었다고 합니다. 이 레스토랑을 이 겹겹이 에워싸고는 위웅칭이 담배 한 대를 딱 물고 불을 척 붙이는데 그 뚫어머니 어딨니? 이 안에 있는 게 확실하야? 그러자 이 부하놈이 보고를 하는데 네 확실합니다 형님 저쪽으로 보세요. 놈들이 창밖이 훤히 다 보이는 룸에 앉아있어서 다 보인답니다. 그래?
이 위웅칭이 그쪽으로 가보니 네 진짜로 뚫어먼과 이 거의 한 20명이나 되는 놈들이 이 밖으로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뚫어먼도 사실 오늘만 사는 인생인데 그 밖에 놈들이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무서워는 안 하겠죠. 그러면 이 다짜고짜 진공을 할까요? 네 그거는 아니라는데 이 홍콩식 레스토랑도 이 장춘시에서 맨즈가 꽤 있는 깡패 두목이 거라서 이 건드리기가 불편했다고 하는데 위웅칭은 담뱃불을 확 끄고는 전화를 넣는데 왜 뚫어먼이야 보게? 뭘 보기만 하니? 나와라 내 대가리도 깨 부수겠다며 어디 나와서 깨 부숴봐라 이놈아 그러다 뚫어먼은 너 딱 그대로 기다려라 내 지금 나간다 이놈아 하고 발떠덩 일어나는데 훈강아 그리고 이 하얄빈에서 온 형제들 오늘 참으로 미안하게 됐어 내 요번 일을 해결 다 하고 이 다시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안배할게 그러자 훈강은 이 머리를 끄덕여 주었고 뚫어먼은 그 자신이 1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르르 나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흥얼흥얼 거리고 있던 탕리창 야바사화도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하냐 너희들 앉아라 훈강이 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었는데 훈강아 이 술을 함께 마시면 다 친구가 아니겠냐 저 친구가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도 함께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자 훈강은 싸늘하게 웃는데 친구? 우리는 친구 아니다 그냥 서로 필요해서 이 돈을 함께 버는 사업 파트너지 우리 이 바닥에는 친구란 것도 없고 의리라는 것도 없다 탕리창아 응? 탕리창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사나이들이라면 이 고기도 함께 듣고 술도 함께 퍼마시고 싸울 일이 있으면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이때 그제야 사화와 야바이 홍콩식 볶음밥도 올랐고 그 탕리창이 스테이크도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이제야 올랐다야 와 맛있겠다야 근데 이거 어떻게 써는 거지? 탕리창 이놈이 언제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어봤겠냐고요? 이놈들 쪽은 잠깐 이러하고 그 뚫어먼 측은 어떠했을까요? 뚫어먼과 그의 10명의 부하들이 레스토랑을 나와서 그 위웅칭 쪽으로 걸어가는데 말입니다. 그 가까이로 다가오는 뚫어먼 일당을 보던 위웅칭이 꽤 소리 지르는데 야야 뭘 더 기다리니? 어? 내 저놈들과 뭐 더 할 말이 있겠냐? 다들 냅다 갈겨라! 위웅칭이 먼저 땅 하고 날리자 이 팡팡팡 땅땅땅 하고 수십 자리 총기를 해서 불을 내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위웅칭 이놈도 참으로 웬만한 배짱은 아니었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서 상대방과 아무런 얘기도 없이 다짜고짜 발포하다니 경찰국장 애비가 없으면 간이 열 개라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놈들 뭐야 저거 한마디 얘기도 없이 저 다짜고짜 쏴대냐? 형님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망은 형님에 뚫어먼이 부하가 이 살겠다고 웅크리며 뒤에 두목을 보고 얘기하려 하는데 어라 뚫어먼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이미 이 뒤에 골목길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뚫어먼은 문에서 나오면서 놈들 규모를 보고는 조용하게 도망을 친 거였다고 합니다 내 그 많은 돈을 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죽었어야 되겠냐고요 뚫어먼 이 치사한 놈은 부하들을 미끼로 던진 뒤 조용하게 사라진 거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 드리 지만 이 마야 사범 놈들은 의리고 정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잠깐만. 위웅칭은 그 뒤쫓아가려는 부하들을 불러서 멈춰 세우는데 놈들 대가리 뚫어먼은 이미 사라졌는데 쫓아가서 부하 놈들을 잡아서 어디다 쓰냐고요. 비록 싸움에서는 깔끔하게 승리하였지만 이 위웅칭은 화가 도저히 내려가지를 않는데 제대로 복수도 못했는데 놈들이 다 도망을 쳤으니 말입니다. 네, 이 위웅칭 또한 웬만큼 악랄한 놈이 아니죠? 아니면 어떻게 훗날 그 량쉬둥과 장춘시 강바즈 자리를 놓고 다툴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화가 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아 하는데 부하놈이 부랴부랴 달려오는데 형님, 저 레스토랑 안에 아직도 놈들 일당이 남아있는데요? 뭐야? 이 위웅칭이 다시 그 유리벽으로 들여다보자 네 거의 아홉 명이나 되는 놈들이 아직도 태연자역하게 앉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 요것들을 봐라 내 위웅칭을 지금 아주 뭐 혹으로 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야 뭘 또 레스토랑 사장 멘트를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? 가자
100여 명서 그 레스토랑 안으로 우르르 쳐들어가는데, 네, 사실은 말입니다. 바깥에서 총소리가 막 울려 퍼지자 이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은 다 도망을 치고 안이 텅 비어있는데 딱 그 당리창 일당 좌석에만 남아있었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와장와장 먹고 있는데, 아마 아마 아빠 아빠 야바와 사화는 그 홍콩식 볶음밥이 맛있다고 이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아주 흥얼흥얼해 하는데, 하지만 당리창은 지금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겠는데, 에? 뭐야 이거 칼이 제대로 들지도 않잖아? 이어 그 자신이 허리 뒤춤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군더를 쫙 빼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었다고 하는데, 자, 다 당리창아, 너 그 군더 혹시 소독은 했었니? 훈강은 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, 소독? 헤. 맨날 하지 소독. 이 나한테 껄떡거리는 놈들 배를 갈라서 그 피로 이 싹싹 맨날 씻지. 하하하하. 역시 이 맨날 피로 씻은 군더로 썰어 먹어서 그런지 아주 맛있다야. 야바야 싸화야 너희들도 먹어봐라. 군강은 토할 뻔하는데, 그래 소독이란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놈들. 이 악마 같은 것들, 오늘로서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다 이놈들아. 그러면 이 훈강은 왜서 혼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? 만약 그러하게 되면은 이놈이 하얼빈에서의 장사는 접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얼빈에서 저외나 일당 눈에 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.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데, 어라 저 멀리에서 이 뭔 시꺼먼 것들이 안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100여 명은 돼 보이는데 그 끝이 안 보였다고 하는데, 그러자 훈강은 이 발따덕 일어나서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말입니다. 당리창과 야바사화는 계속하여 째려보면서 이 요리를 와장와장 먹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그러한 꼬라지를 바라보자 위웅칭도 오기막혀나는데, 자, 요것들 또 뭘까? 어디 뭐 먹다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니? 아니 이 상황에서 볶음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말이다. 위웅침이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계속하여 먹어대기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그 위웅침이 부하들이 이 주위를 꽁꽁 에워싸는데 말입니다. 이어 위웅칭이 놈들을 쭉 둘러보는데, 헤헤헤헤, 홍강이 헤헤거리며 서 있는데, 요 옷 맵시를 보아하니 이놈이 두목이 같은데, 어이, 너가 대가리야? 너네 그 뚫어머니 패거리 맞지? 네, 그러자 홍강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우리는 아니요, 우리는 그냥 와서 하지마 이때 이 뭔가 확 날아오더니 그 홍강이 대가리를 콱 찍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아까도 이 위웅칭이 스타일을 보셨잖아요. 위웅칭은 뭔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다짜고짜 주먹 붙어나가는 놈인데, 그러한 강바지 스타일을 잘 알고 있던 위웅칭이 부하놈이 곁에서 긴 칼을 콱 날린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마 이때 땅땅땅땅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금방 그 내리찍은 부하놈이 투투투투 네 방을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당리창이 쏜 거였었는데, 이놈은 한쪽으로 고개를 지근지근 씹으면서 총질을 막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산탄 총소리와 함께 그 당리창이 오른쪽 어깨 쪽에 맞히면서 이놈은 툭 튕겨져 나가는데, 뭐하니 찍어 눕혀라! 이놈들은 지금 위웅칭 일당한테 포위되었잖아요. 야바와 훈강이 다른 부하놈들이 이 총을 빼들기도 전에 먼저 몽둥이와 칼들이 날아왔다고 하는데, 으아! 그러자 이놈들은 매우 숙련된 솜씨로 이 머리를 틀어잡고 납작 엎드려서 당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뭐야? 내 볶음밥! 내 볶음밥 이놈들아! 내 볶음밥! 싸화 이놈은 저번에도 나왔다시피 맛있는 게 있으면 이 곁에서 아무리 싸워도 모르는 채 하는 놈인데, 하지만 이 뭐 가만히 있는다고 놔두겠습니까? 다짜고짜 함께 쥐어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얼굴을 싸매고 쳐맞고 있던 공강을 억울해서 소리 지르는데, 나 너희들 지금 사람을 잘못 때리고 있다니까? 아이고, 이게 다 그 얼어 죽을 볶음밥 때문이지. 그 얼어 죽을 홍콩식 볶음밥 이놈들아! 홍강은 한쪽으로는 쳐맞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분통하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, 그러면 이 장춘 흑사회 넘버3 강바즈 위용칭이 지금 하얼빈 흑사회 넘버3 강바즈 쪼웬난을 정식으로 건드리게 된 건데, 이 사건은 어떻게 발전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